아, 자식 진짜.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야지. 연락이 안 됐잖아, 형이. 아, 그렇지. 야, 미안하다. 형이 그동안 좀 바빴다. 너네 아버지냐? 응. 근데 뭐 상갓집 이렇게 썰렁하냐? 야, 저 배고픈데 저 육개장 같은 거라도 좀 줘봐. 예, 일단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변호사가 갖고 있는 조직 검사로는 이미 확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경찰 쪽에서 갖고 있던 DNA 검사로도 넘겨받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최적의 대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반드시. 기분이 왜 이렇게 더럽냐? 왜 들어? 당연하지. 아버지가 죽었잖아. 너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면서. 말이 그렇단 얘기지. 아무리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도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형은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부모도 잘 해줘야 부모인 거야. 어? 해준 거 쥐뿔 없으면서 싸질러 놓기만 하면 다야? 부모도 제대로 키워줘야 부모인 거야, 인마. 그래도 막상 나타나면 형도 마음이 좀 달라질걸? 웃기지 마, 인마. 난 제일 무시할 거야. 두고 봐. 진짜 무슨 낯짝으로, 이씨. 그래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아. 아버지, 미안해요. 남들처럼 자식이 보내준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죽지. 아버지. 형, 저기 해까지 갈까?